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Bump what you thought, cause now you're bumping me. I know you heard my tracks recently. 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Just keep swimming like Dory's mentioning. And one time, I now play it back.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건강홈런의 정인영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고객센터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문의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 외에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직접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홈런에서는 병원에서 온 문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환자가 자동차 사고 후 입원해 있던 중에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금 합의를 한 후 퇴원했습니다. 그 후 동일 부위 경과를 확인하고자 외래 진료를 했다면 진료비는 비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그리고 보험 처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과연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환자가 자동차 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합의한 경우는 합의금, 진료비,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합의 후에는 자동차 보험 자격이 소멸되므로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진료 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된 치료와 관련해서 퇴원 후에 동일 부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중급여 배제 원칙에 따라서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병의원 측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임의로 진료비를 비급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한 여부 조회를 실시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문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